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안세영 선수.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선수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운동선수도 요즘에는 메달을 따거나 하면요, 인기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오고요, 광고 찍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안세영 선수 이런 자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메달 하나 땄다고 해서 연예인 된 것 아닙니다.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금메달. 이건요, 모든 운동선수라면 꿈을 꿉니다. 그러나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딱 한 명이잖아요.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 제안이 들어오고 방송 출연에 대하여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건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기간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의 돈과 인기 때문에 나를 팔아넘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 계속될 그 국가대표 선수의 마땅히 치러야 할 지옥 훈련을 나는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악명 높은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저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why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안세영 선수는요, 이 말처럼 왜라고 하는 이유, 즉 올림픽 메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을 다 극복을 하는 겁니다. 다가올 너무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 훈련, 그리고 태릉 선수촌에서의 감옥 같은 생활, 이것도 마땅히 내가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태신자 초청주의를 맞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직면합니다. 완전히 파선의 위기 앞에서 모두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는 격려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고발로 인해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그 배를 타고 압송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죠.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손에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24시간 군병들이 그를 밀착 감시합니다. 게다가 재판 지연이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을 그렇게 죄수의 상태로 꼼짝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감사하면서 아주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why, 왜,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지금요, 내가 왜 죄수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고난받습니다. 1957년 미국 아칸소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9명의 흑인 학생이 이 백인들로 이루어진 고등학교에 첫 등교를 시도를 합니다.
2,000명이 넘는 백인 학생들이 다 피켓 들고 야유를 보내면서 못 들어온다. 다 시위를 했어요. 반대 표명을 했습니다. 주지사가요, 그걸 알고는 군대를 보냈어요. 주방위군을. 그래가지고 학교를 삥 둘러쌌습니다. 이 흑인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못 들어오도록 막은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예수 잘 믿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연방군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350명에 이르는 연방군대 최정예 병사들이 저렇게 흑인 학생들을 다 보호하면서 무사히 학교를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킨 지 100년이 지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인종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여느 지역이나 민족의 인종차별과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존재들이다.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이게 그들의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일행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아, 그 이스라엘 유대인 가이드가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막 이러는지, 여기는 예수님의 뭐 하여튼 설교했던 곳이고 막 여기에서 막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나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유대인 가이드한테 좀 더 심도 깊게 꼬장꼬장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성지순례객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기에, 그리고 더 알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그 영적 호흡을 느끼고 싶어서 당신의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구름대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했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믿습니다. 당신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복음이 이렇게 퍼졌는데 당신은 왜 그를 믿지 않습니까? 아, 그러자 유대인 가이드가요, 딱 무자르듯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마인드입니다. 선민사상으로 꽉 쩔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정도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사도바울 시대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공교노에게 불렀던 겁니다. 개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모두의 죄를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용납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과 매한 가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는 깨닫지 못했던 비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류에게 그가 복음 전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까지 그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베드로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나는 이방인들과 괴리된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이 없으시다. 다 받으신다. 그래서 겨우 그가 주님으로부터 설득당하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리 높여 외칠 때에 아, 이 이방인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에 불과했던 유대교가 세계 종교인 기독교로 탈바꿈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바울은 과거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을 파괴한다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인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출장 가가지고는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혈안됐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뒤집어집니다. 환상과 계시를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편협한 바리새인이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인까지도 그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하여 불러주시는구나. 아,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잖아요. 만방에 나가지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편지가 기록된 에베소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요,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음란과 방탕과 부도덕함과 패역함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교회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요, 로마에서 죄수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놀라운 역사. 그는 이것이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 왜, why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절대로 당신들은 내가 고난받고 갇혀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5월 달에 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6개월 지난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에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얘가 둘째거든요. 이 둘째를 낳을 때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무려 일주일 동안 분만실에서요. 입원실이 아니에요. 분만실에서 그냥 전투하는 것 같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만실은 들어가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게 전쟁터 아닙니까? 쫙 병상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산모들이 누워가지고 막 통증으로 소리소리 지르고 어떤 여자분은 그냥 남편 이름 부르면서 그놈 때문에 내가 이거 생각한다 그러고 아이고 어떤 산모는 그냥 양수가 터져가지고 막 철철철이죠. 피가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냥냥 울지요. 뭐 난리법석이 나는 그런 곳.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또 놀라운 것은 제 아내가 거기에서 24시간 형광등이 켜져 있죠. 간호사 들락날락하죠. 소리 나죠. 막 그냥 온갖 못 볼 것들이 다 보죠. 막 이런 곳에서도 삼시세끼 미역국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남기지 않고 먹었다는 사실. 야, 여자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했으면요, 나 이제 그만 했어야 되는데 셋째를 또 낳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 그 아름다움, 그 엄마로서의 고귀한 사명감, 이것이 기쁨이 되니까, 이것이 즐거움이 되니까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낳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모진 고통받고 막 그냥 돌에도 맞고 늘 비방과 도시락 싸면서 그를 쫓아다니며 고소 고발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1, 2,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합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되는 새로운 생명과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웃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신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면서도 굉장히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부질없는 일들이다. 또 말했어요. 역사는 의미 없는 일들의 나열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가 정말 부질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들의 나열인가요? 그렇다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부질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인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에게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고 또 총장님으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일 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7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50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잠깐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추했더니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학생, 내가 깨달은 최고는 말이야, 우리가 겪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셔, 붙잡고 계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금 말 못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심지어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 지금은 또 다시 원점으로 쪼그라든 것 같아요. 근데 그 골프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골프공이 그냥 밋밋한 거 아니잖아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홈이 많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저걸 딤플이라 그래요. 딤플. 이 보조개라는 뜻입니다. 딤플이 그런데 몇 개 있느냐? 하나에 300개에서 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밋밋한 동그란 그냥 공을 프로 골퍼가 딱 치면요, 65m 정도 나간다 그래요. 아무리 잘 쳐도. 그런데 저 딤플이 저렇게 푹푹 파여 있는 저 공을 탁 치면요, 270m 이상을 쫙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딤플이, 저 푹푹 파여 있는 홈들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최소화시켜준다. 그래서 쫙쫙 나간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무균 상태의 삶, 얼마 못 갑니다. 조금만 가다가 작은 시련만 하나 다가와도요, 그 자리에 퍽 꺾여버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딤플이, 그 흠들이, 그 홈들이, 그 파여있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인생, 계속 고난과 어려움, 그것으로 연단받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연단받지 못한 밋밋한 인생보다도 훨씬 풍성한 인생, 훨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멀리 가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 진보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골프공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훨씬 더 멀리 나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홈을, 그 딤플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정말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 뭐 천체, 물리, 과학, 예술의 경계를 막 넘나든 그야말로 르네상스맨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런던의 시티 대학교에 그 안과 교수님들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의 유화, 뭐 작품, 그리고 뭐 드로잉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다빈치가 사시가 있는데, 이 눈이 사시인데 외사시구나. 안쪽으로 이렇게 눈이 모이면 내사시고요, 바깥쪽으로 눈이 이렇게 되면 외사시입니다. 그 작품들을 보니까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기 보시면 여러분 시각에서 오른쪽 눈이, 여러분 시각에서 오른쪽 그쪽이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시선이 삐져 있습니다. 왜 사시예요? 왜 사시? 저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기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이 외사시가 다빈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미대를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대생을 하다 보면요, 그냥 이러고 막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한쪽 눈을 이렇게 때로는 감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다. 왜냐하면 이 3차원적인 입체적인 그러한 광경들, 이게 때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화폭처럼 밋밋하게 한쪽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감고, 그게 때로는 더 잘 짚어져요. 더 제대로 설명이 돼요. 더 정확해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눈이 외사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적인 거 아니라 그렇게 평평한 시각으로 한쪽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오히려 더 신비롭고 더 근사한 작품들이 걸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시조차도 다빈치와 같은 인물에게 사시가 되면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를 아름답고 신비로운 걸작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 미워함이 증오심이 되어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죠.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요셉이 그때부터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하며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을 고생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리야 스타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고난을 안 겪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딩가딩가 하면서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죠. 어쩌면 채색옷 입혔으니까 형 루벤 대신에 장자의 권세를 얻어서 유업을 물려받아서 잘 먹고 대를 이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잠깐 동안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7년에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고 일가가 끝장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추후의 역사가 그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고난이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말 못할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 사자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살찌고 무방비 상태의 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풀 뜯어먹는 그곳이 사자에게는 천국이 아닐까요? 반대로 소에게는 그렇다면 어디가 천국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사자 같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맹수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곳이 천국이겠죠. 아니, 천국이 이랬다 저랬다라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김밥 천국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이은 특징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 닮은 성품은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주로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통해 성품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고난 잘못 통과하면요, 사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날카로워지고요, 더 삐죽삐죽해지고, 더 사람 못살게군, 못된 사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말씀으로 잘 소화하면서 통과를 해내면요, 그 사람은요, 사랑스러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날 것 그대로라가지고 그냥 그 성격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인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고 변화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새로워져 가는 걸 봐요. 그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살리는 신앙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좋은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요, 늘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맺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의 하늘을 찌르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간에 품어주는 이런 사람, 예수님의 신앙인격 닮고 성품 닮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늘이 활짝 열려서 축복의 응답에 여러분 폭포수가 쏟아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축복이요, 남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 아마도 참 힘겨운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향해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멀리했던 하나님. 이분이요,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가끔은 기다리시다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단 걸 인식하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도망가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마주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시련을 주시며 돌아오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중략하고 편해지게 하면 또다시 도망갈까 함에 아직 힘듦 중에 있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작은 재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요, 고난이 단지 고생이 아닌 겁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그 뜻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과정, 이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말 못할 고난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빚어가시고 그 고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할 때 바울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까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이 담겨있기에.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